네, 안녕하세요. 비둘기 사촌입니다. 네, 새 키우는 남자예요. 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여기 안산에 있는 앵무새 카페 버드스팟에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 미주랑 여기 뒤에서 켈피도 맛있게 밥을 먹고 있죠? 네, 그래서 미주 노는데 오늘이가 와가지고 계속 네, 방해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둘이 싸우는 치고받든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제가 오늘 원래 앵무새 카페를 자주 가는데 보통 영상을 잘안 틀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좀 신기하게 생긴 새가 요번에 들어왔다길래 한번 보여주려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한번 카메라 켜봤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얘네들은 다 코뉴어들이죠. 네, 코뉴어들인데 지금 뭐 여러가지 사이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가 이제 좀더 어린 코뉴어들입니다. 여기는 코뉴어, 여기 카페는 제가 예전부터 많이 왔지만 코뉴어가 진짜 거의 항상 넘치는 곳인 것 같아요. 심지어 보시다시피 지금, 아, 여기 안에는 퀘이커 애기들도 있네요. 얘들 지금 밥 먹고 잠자고 있습니다. 네, 너무 사랑스럽죠? 혹시 이 아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네, 지금 이 아이는 피어니스라는 앵무새예요. 네, 블루헤드 피어니스라는 종이고, 얘네들 의외로 막 아프리카산 앵무새라고 아시는 분은 되게 많은데, 피어니스는 네, 남미산 앵무새입니다. 네, 거의 중미에서 거의 파나마인가? 그쪽에서부터 여기 아래쪽, 남미 쪽, 네,까지 내려오는 애들이고, 피어니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조용하기로 유명해요. 얘는 아직 어리고 애기여서 좀 보채는 소리를 좀 내느라 그런 거고, 원래 피어니스 실제로 키우면 되게 조용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얌전한 새들, 특히 세네갈 이런 애들 되게 좋아하는데, 피아니스는 그런 애들보다도 더 얌전한 애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많이 얌전하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얘도 얌전합니다. 앵무새가 비글스러운 새인데 이 정도 보채는 소리는 뭐 소리 내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아무튼 오늘 보여주려는 새가 얘도 아니에요. 네, 지금 얘 오늘 영상의 주인공이 바로 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 뭔지 아시겠나요? 겉으로 보면 꼭 무슨 마카오 종류 같이 생겼죠? 네, 맞습니다. 얘네들은 레드벨리드 마카오라고 하는 앵무새예요. 아주 정말 보다시피 이렇게 전체적으로 노란색의, 얼굴이 노란색이 특징이죠. 꼭 무슨 뭐라고 하지? 황달온 것처럼 털이 노란 게 특징이고, 사장님도 허락을 받고 한번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안녕. 괜찮아, 괜찮아. 너야 사진만 찍을게. 옐로우 카라 마카오? 이런 애들이나 좀 예전에 들어오고 말았었는데, 레드벨리드 마카오가 이렇게 들어올 줄은 몰랐네요. 네, 여기는 지금 아래층이에요. 지금 여기에 총얘한 마리, 방금 위에 이놈 한 마리, 그리고 여기 세 마리 이렇게 있습니다. 이놈까지. 총세 마리가 있는데, 지금 자세히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자세히 보시면 아래쪽이 또 불그스름해요. 그래가지고 색깔이 의외로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여기 노란색, 검은색까지 다 있어요. 진짜 색깔이 오묘하게 이쁘게 잘 자란 애들이에요. 너무 이쁩니다. 아, 정말 이런 애들 너무 탐난다. 야, 얘는 심지어 코도 희한하게 생겼어. 코가 되게 막 일자형이죠? 되게 웃기게 생겼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쁘다. 아이고, 안녕. 털골라. 얘가 보기보다 지금 겁이 좀 많습니다. 네, 다행히 어깨로 잘 올라왔네요. 아, 진짜 이쁘게 너무 이쁘다. 아, 그래, 알았어. 크기는 지금 이제 어깨 좀 올려왔는데, 크기는 그냥 한 회색앵무? 뉴기니아보다 약간 작은 느낌? 한스보다는 확실히 커요. 네, 한스보다는 확실히 크고,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얘네가 들어온 전그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어. 제가 생각이 맞다면, 레드벨리드 마카오는 얘네가 아예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앵무새 역사상. 근데, 여기 딱, 여기 버드스팟 여기 있네요. 네, 아무튼 저도 이렇게 이런 새들 보겠다고 여기저기 조류원 많이 다녀봤는데, 얘는 진짜 저도 생전 처음 봅니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하죠. 얘네도 그래봤자 마카오라는 거. 예, 네, 너무 막 특별한 거 갖고 있다고 엄청 특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얘도 결국 마카오예요. 네, 똑같이 좋은 새가 될 거고, 보다시피 이쁩니다. 네. 어디 갔냐? 오늘. 일로 올라갔던 거라. 어쩌. 애기 시킨 거 봐. 오늘은 별거 없고요. 그냥 이렇게 금방 쉽게 클로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 한번 보여주려고 영상 한번 틀어봤어요.
네, 아무튼 뭐 여기 앵무새 카페 버드스팟 여기 오시면은 네, 보실 수 있는 테니까 네, 분양 가기 전에 빨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만 끄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둘기 사촌이었습니다. 안녕.